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 책류가 로드맵입니다.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다른 강의에서 차차. 그 다음에 잠깐 살펴보셨지만 보통 영유에서 1학년 과정까지를 하고요. 뭐 빠른 곳은 좀 강하게 학습을 시키는 곳은 2학년 초반 뭐까지도 가는 곳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엄마표를 1차 종결하는 시점 정도까지 로드맵 솔직히 이제 업계 내부인으로서 그쵸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봤는데요. 제가 수많은 남의 집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. 단지 방법이 문제다. 이겁니다.